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옷을 구매할 때 가장 고민하면서 또 원하는 것은 옷이 편안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후줄근하거나 동네 마실복장이 아닌 어느 정도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 패션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옷이 바로 정말 정말 편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유니크한 스타일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옷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 바로 옴므플리스입니다. 우선 옴므플리스 브랜드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기존의 이세이 미야케의 인기 라인 중 하나인 플리츠 플리즈가 있는데요. 1988년부터 플리츠 원단에 대해 차근차근 연구해갔던 이세이 미야케는 1993년에 독특한 플리츠 원단을 활용한 플리츠 플리스 이세이 미야케 라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실용적이면서 편안하고 우아한 제품으로 의류를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 여성이 필요한 생활 방식에 맞는 옷을 계속 추구해 나갔습니다. 원래 플리츠 플리즈에는 여자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들을 위한 옴므플리스에는 플리츠 플리즈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여성의 패턴이 아닌 남성복에 맞게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옴므플리스에는 더 이상 정장과 넥타이가 아닌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남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일상복 컬렉션으로 디자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옴므플리스의 옷들은 가볍고 편안하고 또 주름에 강하기 때문에 접어서 이동을 하거나 보관하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둥글둥글한 라운드 실루엣과 넉넉한 볼륨감의 루즈한 핏이 특징이며 물결치는 형태를 보여주는 이 주름진 원단은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이 이 브랜드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용은 물론이고 데일리 룩으로 적합한 팬츠 그리고 셔츠나 자켓 등의 디자인을 폭넓게 넓혀가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므플리스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옴므플리스와 플리츠 플리즈 사이에서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옴므플리스가 좀더 두껍고 주름이 넓은데요. 아무래도 남자 옷이다 보니 선이 굵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또그 결과 좀더 각이 살아있고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이 이세이 미야케 이 플리츠 옷들의 경우에는 미리 주름진 원단에 재단을 하고 재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과 이완이 자유로운 실을 이용해서 주름지기 전큰 원단을 재단하여 봉제를 한 다음에 그 옷을 종이층 사이에 끼운 다음 열을 압착기에 넣어서 완벽한 사이즈의 옷으로 압축함과 동시에 모양과 질감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옷은 영구적으로 주름이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를 잃지 않고 세탁과 건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이 기술이 성공한 후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플리츠를 활용한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세이 미야케 브랜드에서 이런 플리츠 제품 말고도 다양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라인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이세이 미야케는 1980년대 파리 기성복 컬렉션에서 신선하고 대담한 색채의 작품과 함께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선보인 일본 디자이너 꼼데가르송의 레이 카와쿠보, 요지 야마모토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플리츠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에게 플리츠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의 가장 단순한 제품 중 하나인 검정색 울로 이루어진 터틀넥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유니폼처럼 입게 되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옷이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 뉴발란스 운동화와 리바이스 청바지, 또 함께 항상 유니폼처럼 입고 나오는 검정색 터틀넥 니트가 바로 이세이 미야케의 제품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80년대 초 일본 소니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세이 미야케가 1981년에 소니 회사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직원들을 위해 제작한 이 미래적이면서 심플한 유니폼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회사 내에서 소속감을 확립하면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니 유니폼 개념을 받아들인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게도 비슷한 유니폼을 만들기 위해 이세이 미야케에게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이 무산되었는데요. 스티브 잡스 본인만은 유니폼에 대한 생각에 여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외모를 위해 리바이스 501 청바지와 또 뉴발란스 992 그레이 운동화와 함께 커스텀으로 제작된 이세이 미야케의 주문 제작한 블랙 터틀넥 스웨터를 175달러에 100벌 이상 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 히트작 중또 하나는 바오바오 백인데요. 이러한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가방을 많이 보셨죠? 여러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들 사이에서 이 독특한 바오바오 백은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평범한 가죽 가방들 사이에서 이 바오바오 백은 확실한 어필을 줄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2000년에 빌바오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는데, 이 이름은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10년에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바오바오로 이름을 바꾼 이 가방은 토트백부터 숄더백, 미니 사이즈백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타일과 상관없이 가죽이 아닌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삼각형 패턴을 가진 이 바오바오백은 안에 물건을 넣는 것에 따라 모양이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면서 형태가 자리 잡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옴므프리스 제품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복 라인인 플리츠블리즈 제품을 비롯해서 옴므프리스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SSF샵에서 공식 수입하고 있고, 또 많은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옴므프리스 제품들이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고, 또 정식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현지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시즌에만 나오는 제품들이 아니고 매년 꾸준히 출시되는 제품들이라면 꼭 정식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사이트를 잘 알아보시고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옴므프리스 팬츠 제품들은 허벅지가 넓고 아래로 좁아지는 항아리 배기핏도 유명하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아주 무난하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의 제품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입는 상의화도 잘 어울리고, 또 요즘 즐겨 신는 운동화와도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바지폭도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너무 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세미 와이드 핏이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 30 정도 있는데요. 1 사이즈가 허리도 잘 맞고 기장도 길지 않아서 수선을 하지 않고도 신발을 적당히 덮는 정도로 예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스타일리쉬하면서 시크하게 포인트를 주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고무줄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특별히 단추가 있거나 지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닝 팬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의도 꼭 같은 옴므프리스 제품이 아니라 캐주얼하면서 박시한 티셔츠에도 잘 어울리고, 낭낭한 핏의 셔츠나 아우터와도 잘 선택해서 매치하면 특별히 이질적인 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긴 바지뿐만 아니라 반바지 형태로도 플리스 제품이 나오는데요. 반바지 제품 역시 통이 좁지 않아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입기 정말 좋고, 기장도 딱 수선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 휘뚜루마뚜루 입기 정말 좋습니다.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기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기장이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꽤 짧게 나오는 스타일도 있고, 끝단이 무릎 정도로 끝나는 기본적인 스타일, 또 무릎을 덮는 7부 정도 되는 기장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은 딱 무릎에 걸치는 기본적인 기장의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반바지도 마찬가지로 박시한 티셔츠는 물론이고, 또 여름에 하와이안 느낌이 나는 셔츠와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미니멀한 스타일의 반팔 셔츠 또한 넉넉한 핏으로 해서 위아래로 맞춰서 입으면 잘 어울리는 코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세이 미야케 하이 제품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이 하이뿐만 아니라 이 상의 제품들도 워낙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코디하면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의 제품들도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켓부터 해서 셔츠류나 티셔츠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카라가 있는 워크 자켓 느낌이 나는 제품이나 이렇게 카라가 없는 볼륨핏 형태의 자켓이 요즘에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품들도 사고 싶지만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소량 입고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구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가격이 비싼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후드티 형태의 플리스 상의인데요. 핏이라던가 스타일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입는 후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이 후드 티셔츠는 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구매한 것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박시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면 원단이 아니고 옴므프리스만의 독특한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후드의 실루엣과 달리 밑단과 팔에 시보리 원단이 없기 때문에 옷이 밑으로 촥 떨어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핏을 보이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팔통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볼륨핏 스타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또목 부분에는 스냅 단추가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후드티 자체만으로 워낙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을 때에는 특별히 다른 포인트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팔 셔츠인데요. 앞서 소개한 후드도 이쁜 제품이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이 반팔 셔츠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팔 셔츠 역시 워낙 심플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자주 입을 것 같은데요. 원단 자체가 워낙 텐션감도 좋고
옷도 가볍게 나와서 딱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왔는데요. 핏들어맞들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반팔 셔츠 코디하는 것처럼 입으면 정말 편안하게 포인트까지 줄수 있으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제품들과 믹스해서 코디하는 것도 좋지만 이세미야케 제품만의 워낙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이 깔맞춤으로 입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세련된 옷인 이세미야케 오모플리스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지만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두루두루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집앞 편의점 앞에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또 데이트나 핫플레이스 같은 데를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전천후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